오늘과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로 인사합시다. 해외 성도들로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들은 말씀 가지고 지혜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47명인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는데 수능이 가까이 오면 두 가지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기도입니다. 주여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이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주여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대로 보면 떨어지니까. 전에 개척할 때 제가 이 수능일이 되면 그 과목별로 전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저녁까지 모여서 과목별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수학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수학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전부 돌아가면서 학부형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느 학부형이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그 무슨 상고 다녔는데 고려대 경영학과를 지원해놨는데 내가 보면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고려대 경영학과 넣었으니 그건 뭐 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치는데요. 이 시험이 시험 치는데 시험 답안지를 답을 줄 때에 수험관에 눈을 어둡게 하사 틀리는 것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가족이 다 지금 미국에서 산다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왔다 갔어요. 제가 이번 대입 수험생들에게 수험생이기 전에 내가 누구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내가 왜 거쳐야 하는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가 라는 사실, 나는 렘넌트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왜 대학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하면 나의 CVDIP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을 왜 보내시는가? 언약적 비전. 이것이 바로 이삼틀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나의 전문성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가야 전문가가 되잖아요. 전문성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삼천 나라 5천 종족 거기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학 현장에 내가 다닐 동안에 그야말로 구원의 교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복음화. 캠퍼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대학 안에의 십자군, 대학 안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때 제가 영접 이 시기는 사형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리가 지금까지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원으로 작정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이 수험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삶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나의 CVDIP 이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께서 독신자 아들을 주기까지 내 죄를 다 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두움에 속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지혜의 책, 지혜를 얻는 책이 많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지혜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지혜의 중요성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지혜로운 삶의 이 강조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지혜 있는 자의 삶과 지혜 없는 자의 삶은 극과 극이지요. 지혜 있는 자는 형통의 삶을 살고 지혜 없는 자는 불통입니다. 불통. 극단적 결과가 오지요. 성공과 실패가 오지요. 행복과 불행이 오지요. 에베소 5장의 전체 흐름을 따라 보면 지혜 있는 삶은 무슨 삶이냐? 빛을 바라는 삶, 빛을 따라가는 삶 그랬어요. 빛을 따라가는 삶이라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어두움을 따라가는 자다. 그런 삶이라는 얘기예요. 삶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된 그대로 자기 기준대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사단 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 부를 축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 끝으로 볼 때는 성공했지요. 엄청나게 잘 나갔지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 불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 끝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뭐냐? 무너집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말짱 흔들렸단 말이에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삶이냐? 지혜 없는 자의 삶이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지혜 없는 자의 삶의 종착역이 바벨탑이에요. 늘 후회하는 삶이에요. 사실 영혼 문제의 해결 없이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할수록 세상이 말하는 성공할수록 그건 더 큰 저주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인이 돼야 되는데 그 공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 훌륭한 그 전문성 때문에 도대체가 예수가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예일대 총장은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일대를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지식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예수 믿는데 엄청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큰 저주란 말이에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지식,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유한 그것이 그 큰 저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이 에베소스의 1차 수신자였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번영을 배경으로 한 그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야말로 모든 지식이 꽃으로 확 피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 에베소 시민들은 다른 이 도시에 비해서 지식적인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 우리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레벨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종을 그렇게 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살아서 안 된다. 아무리 지식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결코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답을 얻고 그 답을 답이 주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의해서 충동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는 일마다 역효과가 난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는 커녕 도리어 빛을 가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강단과 24 소통하는 삶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여운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운교회의 강단 흐름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타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맛을 본 자들이 교회가 먼 군데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심지어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전철을 갈아타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여운교회에 와서 강단 흐름을 타야 내가 산다. 그 맛을 봤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 가이드 라인을 주는 시간표예요. 영적 한 주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봤다가 아니에요. 참석했다가 아니에요.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요, 예배 때 한눈 바라버리면 한 주간 동안 뭐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영적 흐름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영의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 흐름과 원리스 되어 있어 바랍니다. 완전 원리스 되어. 그게 포럼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다. 그 지혜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월이란 말은 번역된 단어는 헬라말 카이로스랍니다. 카이로스. 헬라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는 세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게 시간은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시간을 크로노스랍니다. 크로노스라고 일반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고, 특별한 시간, 아주 어떤 사건이 터졌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특별한 시간에 그때 쓰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씁니다. 본문에서 카이로스로 쓴 것은 중요한 시간을 가리킨다. 너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 이 상업 용어인데요,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용어였습니다. 기회를 사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정말로 놓치지 말라라는 것.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는 못 잡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내가 못 잡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원하신 일에 쓰임 받느냐, 결정적인 순간. 시간은요, 돈처럼 사용했다가 남겨놨다가 저축하고 다음에 사용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한 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시간과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값지게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때가 악하다 그랬어.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시대가 지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인 사단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때예요. 집중 공격이에요. 왜 집중 공격이냐?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세대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담 나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00년이에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입니다. 예수님부터 재림이 2000년입니다. 6000년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냐? 22년 지났어요, 지금. 지났는데 그걸 말세 지 말이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기들 시간표가 이제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끝나가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지금 시대가 되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무지갱입니다. 무지갱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그 지옥 현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는 순간에 마귀는 싹 다 무지갱으로 정해진 운명이에요. 마귀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오신대. 온 세상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거되어야 그때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시든지 이 사단 마귀들은 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 교육 일으키며 복음을 전개했던 유럽이 문을 닫았고,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영국이 세계 선교 제일 많은데 문 닫았고, 지금 미국도 문 닫아가고 있고, 그야말로 지구촌에 유일하게 지금 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이 한국교회에서, 이 중에서도 선교로 시작된 예언교회가 플랫폼이다. 필사죠. 그래서 저는 처절하게 싸웁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이 숫자 가지고 이 교회 캐파 가지고 뭐 237 날 어쩌고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은 제자한테 갈릴리 전부 부추신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일 것이라. 내 요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의 책에서 이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고참 악마, 이름이 크루즈 테이프입니다. 이 크루즈 테이프가 초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만 하게 해라. 시간 낭비. 시간만 낭비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밤이 오리니 이제 끝이 옵니다. 끝이 오면 할 수 없어요. 마지막 특별히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직분을 감당할 시간표도 이제는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리 준비해서 이제
이 12월 첫 주에는 내년에 직분자들을 청지기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남아 3주인데 올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그 기관과 그 부서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일을 해보세요. 이제 2023년 새롭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분이 뭐예요? 모든 회복의 통로예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청지기 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 통해서 다 축복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안 했습니까? 새로운 저는 직분을 맡으면 새로운 직분을 맡았다 해마다 새로운 직분을 맡으면 부담이 컸습니다. 내가 무능한 내가 뭘 이걸 감히 감당을 이 장을 맡아가 할 것이냐.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고 3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일하면서 3일 금식기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을 딱 첫 주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 딱 스타트하는 순간에 좌고 우면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올인했어. 올인 하나님 앞에서 올인했어요. 영적 한판 승부를 걸었어요. 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 끝장을 보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한판 승부를 영적으로 걸었는데 평생 간증이 평생 자랑. 아 그거 말이지. 그거 뭐 청년회장 1년 하고 주일학교 부장하고 뭐 한 3년 했는데 전국에서 오라고 전국에서 간증해달라고 전국에 한국에 합동 제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지도 않았어. 영도 동삼교회는 가지도 않았다고 큰 교회 1년에 100교회에서 100교회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니까 보세요. 정인으로 서라고 정인으로 당당하게 정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올인을 하게 되면요 이 사단이 말해요 사단이 건드려 왔다가 너무 올인해버리면 틈을 타지 못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뭐 좌절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결단해버려 나가면요 사단이 건드려 왔다가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 틈을 안 주니까 그냥 가버려요. 부흥될 수밖에 없지. 그 뭐 청년에 뭐 한 3, 40명 되리라 뭐 1,080명까지 뭐 주일학교 부장 맡았다 그러면 150명 350명 고등부 정사 1년에 고등부 150명 뭐 950명 1년에 그냥 끝장을 보니까 재정 부장 장로하면서 1억 뭐 2억 5천 5억 배로하다 단 한 개도 배 이상 안 남긴 직분이 하나도 없어요. 구역장 하면서 집사 서리집사 때 구역장 하면서 교육장 맨 구역장 5, 6명 되면 그 60명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으면 올인하면요 내 능력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 대강하고 적당하게 하니까 승부가 안 나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그냥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렇쿵 저렇쿵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어마한 소리 개소리 닭소리 너 토끼소리 다 들리니까 뭐 이렇게 됩니까? 아무것도 그 힘 다 빠지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영적인 삶은 희미하면 당해요. 희미하면 주의 일은요 분명히 결단하고 언약적 그리 도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한 걸 체험해야 돼.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청지기 직분 이제 마지막 3주 남았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2023년 새로운 직분을 기대하면서 영계 비상하는 그런 빛의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렇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그럼 끝나요. 성령은요, 계시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코 세월을 허송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헛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된다. 성령 충만.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술 취하는 것과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술을 계속 먹으면 술에 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술에 잡혀가지고 술 지배를 받게 돼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충만의 말은 술 취하면 술에 지배받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지배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술 취하면 여러분 금방 사람이 방탕해지잖아요.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술 먹고 싶다. 그거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물론 체질적으로도 그렇게 있겠지만은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술이 너무 맛있어. 그 술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하든지 성령 취하 둘 중 하나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혼이 계십니다. 그걸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성령 내주. 이거는요, 단해지는 사건이요. 한 번 임하신 예수의 영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먹고, 여러분이 이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래 살아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계속 계신다고. 근데 계속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면 그야말로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그대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데려간다니까. 왜 자살합니까? 아니 무슨 잘못했으면 진영 잘못되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대가처럼 되지. 왜 자살해? 자살하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지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 영혼은 영원히 가.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라고. 동물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었다 그러는데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떠나가요. 영혼은 죽는 게 없어. 영혼은 어때 죽어요. 근데 자살을 해. 여러분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래서 믿음대로 안 살면 성령인도 받고 성령이 자꾸 탄식하게 하면 기도해 줍니다. 대신 기도해 줘요. 기도 안 해도 대신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다. 성령이 하신다고. 그 정도로 우리의 신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켜주신다고. 아멘. 천국으로 인도할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다 함께 인도해 주신다고. 영원히 계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와 성격이 달라요. 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내주를 넘어서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는 삶이에요.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말하지요. 성령 주도적 삶.
내 주도적이 아니고 돈 주도적이 아니라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 현재형이에요. 현재. 현재.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한번 내가 성령 좀 받은 적이 있다. 과거에 내가 기도원에서 과거에 내가 철학이 남았다. 과거에 내가 많이 신앙을 잘했다. 과거. 그 끝이에요. 그거. 성령 충만은요. 매 순간 받아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할 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생각하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요. 성령 충만은 결코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무슨 뭔가 불같이 뜨거워서 막막이 뜨거워졌더라. 뭐 뜨거울 수도 있지만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충만해서 충만 안 하면 절대 못해요. 절대 말씀 충만 안 하면, 기도 충만 안 하면, 전도 충만 안 하면 성령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 진리의 영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진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자의 삶, 언약 기도, 기도의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있게 된다. 성령 충만. 우리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냐? 언제가 성령 충만하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핵심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사도 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난 표현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난 표현이 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니, 잡히면 죽는데, 예수님 사형당했는데, 그 예루살렘 정면에 서가지고, 중앙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죽으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과 2000년 동안 사도행전 7장에서 7장 1절 60절까지 쫙 2000년 동안 집사가 2000년 기도고 역사를 쫙 돌에 맞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 같더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나 그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때, 이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모여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 가장 기뻐합니다. 가장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이때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정인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요, 겁 없이 그냥 막 복음 전개해 보세요. 공원에 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구겠는데 막 복음 전개, 막 성령 충만해.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럴 때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나는 복음 전개하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아멘. 내 속에 있는 내 분위기 있는 우리 가정의 가난이 치유되고, 아멘. 이상하게 다른 걸 하나님 다 내가 구하지도 않은 걸 쫙 치워버려요. 다 회복시켜 버리신다. 이번 주간에 태국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전도 캠프와 함께 집회, 중직자, 임재, 목사, 안수 진행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불교와 각종 미신 문화가 삶을 지배하는 그 현장에 현지인 태국 사람이 이 중직자가 된다. 장로 근사가 된다. 그 현장에 그 현지인이 목사가 된다. 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95%가 전부 다 불교인인데 그 현장에 95%가 싹 다 불교. 불교 아니면 출세도 못해. 불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어 종직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
성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있게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갖추었다. 이 태국 현장과 싸울 수 있는 이제 영적 군사들이 준비가 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2009년도 조현태 선교사님이 태국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영적 전환점이 되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의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번 캠프 기간 또 일어나도록 깊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남아 도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은 가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원석.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는요. 원석 그 자체로 있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그건 돌덩어리인데 이거를 잘 가공을 해주면 그냥 뭘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가공을 잘 해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원석 그대로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는 빛나는 그 시간 활용을 잘하면 영계 모든 성도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인 생명 살 일에 오랜 집중해서 참지의 인생 237 나라 오천조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인도 받고 성령 지부 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성령의 지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이 오며 이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현장 싸워야 되는데 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